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이 DB 하이텍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 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DB 하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하이텍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고요. 8인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 이 56,200원 정도의 구간이면은 충분히 저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빠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박앤세일이다라고 박앤세일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이 DB하이텍의 주가는 여기 7만 원이 끝이 아니라 7만 4,300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준비 단계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 제도야 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외부적으로는 이 SMIC에 대한 이 제재가 바이든 정부도 저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결과점,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기업들을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잘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해서 노선을 갑자기 바꾸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 DB하이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74,300원에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물타기 해도 되는 종목이다. 물타기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단가를 낮춰놓으면 다시 이 74,300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밀렸다라고 해서 어떨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3만 5천 원부터 올라왔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두배 이상 올랐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지금 기관과 그리고 기관 조정과 그 다음에 이 가격 조정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인치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8인치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하다. 오히려 수요가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DB 하이텍 작년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댓글로 보시면은 요렇게 리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